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과 문화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? 예술가들이 만들까요?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걸까요? 물론 둘 다가 맞겠죠.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기자가 만난 사람들, 오늘은 출범 1년을 맞은 금천문화재단의 정재활 대표를 만나봅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대표님 앞서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금천문화재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는 것은 이 대표님도 취임하신 지 1년이 됐단 말이겠죠? 네, 지난 그렇습니다. 1년 어떠셨습니까? 한마디로 뭐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. 예. 물론 그러면서 성장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지난 1년은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. 새로운 도전이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행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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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이 언론사 생활도 하시고 네네.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데 1년 전에 이 금천문화재단의 대표가 되야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게 된 좀 계기가 궁금합니다. 네네. 뭐 제가 이 중앙정부 쪽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들을 좀 대표로서 예. 경영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. 어느 순간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겨났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중앙 무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역 그 문화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역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에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뭐 재단을 맡아서 좀 운영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기반이 돼서 지금 금천문화재단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예. 이 지원하셨을 때 1년 전에 마음먹었던 목표 네. 1년이 조금 지났죠? 예, 예. 좀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까?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반은 접고 반 이상은 하셨네요. 예.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와서 활발하게 펼쳤던 사업들이 네.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80% 이상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금천문화재단의 지난 1년 발자취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집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.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집, 비어있는 공간이 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? 네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그 지난해 이제 저 빈집 첫 번째 빈집이 오픈할 때 와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딜라이브 TV를 좀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후에 올해는 뭐 크게 성장을 했죠. 예. 그때는 작가분이 한 분이셨고 공간도 하나였었는데 올해는 여섯 분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공간도 네. 이제 세 개로 늘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작업인데요. 예. 이런 예술가들이 어느 특정 공간에 이렇게 입주함으로써 그분들의 예술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이제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. 거기서 예술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의 어떤 이 시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좀 문화예술로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. 예. 예. 그 예술가들에게 단순히 그 공간만 제공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뭔가 좀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나요? 바로 이제 후자 쪽이 더 강하죠. 예. 예술가들은 뒤에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술가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들을 자산들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좀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네. 하고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예. 좋겠습니다. 자, 지역 예술과 일반인들의 소통 네. 이걸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마을 문화통장이라는 게 네네네.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? 네, 빈집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특정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산시키는 문화예술과 네. 관련된 여러 감성들을 확산시키는 일이라면 우리마을 문화통장은 그야말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
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발굴하고 네. 확산시킬 수 있는 소위 컬처 디자이너를 육성하는, 양성하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금천이 총 10개의 동이 있는데요. 지난해 이것도 1개 동에서 실시를 했고 올해는 3개 동이 추가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내년에는 10개 동까지 다 확산을 시킬 예정인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올해 이제 세동에 파견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젊은 예술가들이 뽑히셨어요. 네. 그래서 그분들이 독산 1동, 시흥 3동하고 5동의 그 주민들하고 네.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그런데 네. 이게 1년 만에 굉장히 그 이 지역 주민들한테 깊이 이제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내년 10개 동까지 확산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금천 문화 예술 확산의 예.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그런 네. 기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.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금천이라는 땅에 문화 예술이라는 이런 새싹, 어린 새싹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금천 문화재단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물론 그 과정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.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만나는 저와 우리 재단 식구들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렇게 안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슴 깊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운영할 생각이고요. 네. 지금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새롭게 어떤 신규 사업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추가를 해서 그야말로 금천에 제가 바라는 수준은 이제 금천에 씨앗을 뿌려서 어느 정도 새싹이 자라는 수준이고요. 그 다음 분들은 이제 와서 키워서 열매를 맺는 거는 그 다음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.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목표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나무로 클 수 있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재단의 초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.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궁금해집니다.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